일본이 왜 이겼냐고? 공항에서 올 때부터 자동문 택시를 타고 온 덕에 택시 차 문을 여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었다. 아, 이게 신티크가 아니라서. 틱크가 아니라서 좀 힘들구만. 난 역시 그림을 잘 그려. 뭔진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방이 점점 더워지는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타블렛이 너무 염가형 타블렛이라 이걸로 그리고 있으면 뭔가 손이 아파. 근데 뭐 상관없지. 장애는 도구를 탓하지 않는 법. 정답. 밥 제때 못 먹은 커피. 그렇게 헐벗은 애를 그리니까 체온이 올라갔지. 정답 팀장님 지부장님이 대박 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뭔가 이 덥단 말이야. 선풍기를 좀 틀까? 그 정도가 낫겠다. 뭐야, 내 타블렛이랑 똑같은 모델이네. 저거 많이 불편하던데. 좀 불편해. 아, 그냥 인튜오스를 하나 더 살까? 가볍게 그리기 좋은 거? 핑크빈 그려주세요. 도구를 탓하지 않는 장인 이태빈. PDA로 그림 그려주세요. 핑크빈. 핑크빈 그려주세요. 더럽게 잘 그린다는 게 형 그림을 보고 하는 말 맞지? 어, 날 미치게 하는 건.
정답. 닌자 슬레이어. 어 뭐야 지우개가. 내가 그린 길인 그림 목이 긴 길인 그림. 정답 구미호 코스프레 유지로 등짝. 근데 독일 팀 일본한테 졌잖아. 자 쓰레기죠. 커비야 왜? 요즘 그림쟁이들 다 아이패드로 그리지. 나도 아이패드 사서 리듬 게임 잘하고 있음. 커비가 날 불렀어. 형태초 히드라 그려주라 아니면 올마이트. 조용히 하세요. 아 이게 핑크빈이란 거군요. 김도님은 핑크빈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5252 독일장 너무 강한 척 하지 말라고 약해 보이니까 W 피카츄 같은. 이게 칠성 프로펙션 핑크빈인가요? 핑크빈. 슈랄의 신규몹인가요 작가님? 아니요. 자, 꿈 아찔한 이 느낌 위험한 이 느낌 내 손을 쭉 잡아줘 원추 흔들리지 않게 조금만 뜨겁게 강해 보이는데 약해 보이는 희한한 그림이네요. 매운 딜을 하는 김도님 실점에서의 핑크빈입니다. 여태 고소를 안 당한 게 신기하단 말이야. 이게 그 실제로 그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그것을 묘사해서 형태가 와전되어 전해지는 그런 건가요?
키키윽 독일은 이번에도 16강 떨어지면 진짜로 큰일 난다고 키키윽 거기는 진짜라고 키키윽. 그게 정말이야? 어이 독일! 고개를 들거라! 한국과 일본 같은 강! 팀에게 진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저 디테일, 저 선, 너무 탐난다. 이게 프로의 솜씨지. 일단 내 손을 차려본다.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형, 기다려. 감사합니다. 그룹을 했구나. 저도 그림 그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캐릭터에게 아기를 담는 드로잉은 항상 놀랍습니다. 놀라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핑크빔 맞는 거 같잖아. 맞는 거 아니야? 태키 형님 이번에 면접 본 곳이 진짜 좋아 보이는 곳인데 저를 우수하게 봐주고 있대요. 진짜 꼭 붙고 싶어요. 아,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핑크빔 14세 95라운드 거주. 본이 실린 그림이란 건 사실 뭔가가 비뚤어져 있는 것, 지읒같이 그려야 하는 거다. 자쿤. 형 올마이트 아니면 상원의원 그려주라. 어, 방금 뭔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 이 아랫부분에 발이 지금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잖아. 3일 동안 태초 못 먹은 어떤 분이 딱 저 표정이었는데 그 핑크미 침 뱉게 해달라고요? 그건 좀 힘들고. 첫 번째 한국전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일본전이 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아, 독일! CC에서 죽고 싶어졌다! 너희들을 즉사시키겠다! 아, 거친 숨결 브러쉬가 어디 갔지? 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아,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아저씨 근데 커비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냥 진짜 궁금해서. 딱히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예전에 그린 게 있긴 한데. 아, 내가 그리면 항상 뭔가 뒤틀려 있어가지고.
참 근데 핑크빈 못 입기잖아. 굳이 이거 보고 핑크빈이 때리러 오면 어쩌려고. 굳이 커비한테 그런 짓을 하고 싶진 않아. 196 써주자고요? 그게 뭔 소리야? 96을 했어. 아, 칭수! 칭수 이마에 써야지. 폰트로 쓰는 게 낫겠다. 잠깐만. 응? 이거 안 되지? 잠깐만 기다려봐. 이 형 그림 그릴 때마다 뭔가 집중할 때 고객과 이거 합쳐야 되는구나. 이거 하려면 날 미치게 하는 건 날 미치게 하는 건 이거 어떻게 하는 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병합을 시킨 다음에 해야 되나? 아 그러네. 돌출. 아치? 이게 낫겠다. 근데 메이플 맨날 몇만 마리 사냥하는 이벤트만 하던데 매운디 같은 거 메이플 버전으로 열면 좋지 않을까? 풀리기. 얘 무난할라나? 이 정도? 아 자꾸 이게 왜 레이어 그룹화가 되냐? 그릴래. 뭔가 그리려고 했는데 내가 까먹었네. 아 저 눈이 저게 지금 저런 저 눈이 아니구나. 지금 핑크벤이. 형, 도형만도 그려줄 거지. 2라운드 준비 완료. 약간 이런 눈이구나. 약간 이런 눈이었어. 근데 이거 이게 낫다. 차라리 이게 낫다. 이미 올여름에 BTS 진님이 기획하신 이벤트를 매운 디식 운빨 이벤트로 바꿔놔서 욕 오지게 먹었습니다. 짝쿵 아찔한 이 느낌 위험한 이 느낌 내 손을 꼭 잡아줘. 죄송한데 우리는 눈발 게임이 아니에요. 신화 먹고 핑크빈 얼굴 봤지만 태초 잡고 자쿰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도 있는 실력 게임. 그렇죠.
형, 7대 죄악이라고 아세요? 외운 뒤 할 때 음용만 빼고 전부 본 것 같아. 정답. 복을 머리하고 톱은 똘똘똘이. 정말 뭔가 뒤틀려 있고. 저는 우리나라 경기를 보지 않겠습니다. 응원하며 본 팀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도 제가 응원하면 지기 때문에 잘 안 보는 편이에요. 제가 응원하면 다 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사 아님. 뭐야, 브러쉬가 달라졌어. 그건 내 태초잖아. 네가 그걸 왜 뽑아? 네가 그걸 왜 뽑냐고. 내 태초잖아. 정답. 태초 뽑고 도발하는 자동. 응원하는 팀이 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틀 동안 태초를 전혀 못 본 건 계속 택이야 할 수 있어를 계속 외쳐서 그런가. 어우, 잘생겼어. 아저씨 이기고 싶으면 매운 뒤 같은 거 하지 말고 서로 얼굴 그려서 욕 먼저 하는 쪽이 지는 대회하지 그래.
자동 보니까 자동이 했던 말 생각난다. 김도는 그림을 천재적으로 잘 그리는데 사람 열받게 잘 그린다고. 뭐야 형 지금 문도 그리는 거야? 롤 하려고 빌드업 중인 거지? 그림 주인공 잘생겼는데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레이 구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동문이 아니면 태진이입니다. 섹스. 혹시 연재처 계약하셨나요? 네이버면 미리 보기 구매하게 쿠키 좀 사려고요. 이분이 한국 만화계의 거장 기무토 준지인가요? 뭐야?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서포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아니를 먼저 치고 시작한다는 점이다.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고. 저희 집 고양이랑 금 붕어랑 티라노사우루스랑 오모사피엔스랑 서퍼티지가 아픈데요. 벤 브로드가 마블 스냅 만화 연재하자 안 한 거 보면 닥터레진 보며 많은 생각을 한 거 아닐까. 나뷰! 역 좀 이상해! 어팟이라고요? 택기야! 바리케이트 쳐야 한다고?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서포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잘생겼어. 아니 김도님 거기서 유닛을 왜 뽑아요? 업글 하셔야지. 아니 거기서는 업글을 왜 해요? 유닛 우선 몰라요? 업무새, 무빙무새, 그리고 핵제와 그랩제, 사형제 맞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딜용 가족 중 저 빼고 전부 감기 걸렸었는 놀리다가 저도 옮았습니다. 왜 마블 스냅 닥터레진이 연재가 안 되는지 아시나요? 마블이든 DC든 박사하기가 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게 왜 잘 그릴라 그러지? 사실 못 그려도 되는데.
형 나 그리고 참 쉽죠? 한 마디만 해줄래? 날 미치게 하는 건. 자기들끼리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으면 소리냐 물량을 뽑아야 한다 하면서 싸우는 것도 넣쳐. 아 키키키윽 AI 놈들아 아무리 발전해 봐라 너희는 이런 광기 못 표현한다 키키키키윽. 마지막 컷에는 어버버 거리다 컨트롤 못해서 벌레 컷 당하는 김도형 맞죠? 어허! 다 형 잘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냐? 애정이 없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난 가끔 이 아저씨의 저런 악마적 재능이 부러울 때가 있어. 난 가끔 저 아저씨의 악마적 재능이 김도 너 사탄 들렸어. ESPN AI가 독일 일본 경기 결과를 정확히 예측했다네요. 박파고님 충성 충성.
진짜 뚝배기 딱 한 대만 오지게 세게 때려보고 싶게 생겼네요. 아 그래. 그림이 딱 졸업하기 5초 전 트수네요. 옆 동네 지식회과에 나오는 킹받는 캐릭터를 누가 그렸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김도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긴 사람은 있어? 이게 누군지 뭐 알아요? 지금 이제 제가 누구 그리고 있는지 뭐 아세요? 혹시 형이 채팅 보면 저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오해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아 형의 고충을.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누가 우리 야가미 리테키 삼촌 보고 그림 못 그린다 그랬냐?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매운디 대결 전에 자신이 주 특기로 먼저 딜을 넣는 이특기 선수. 김도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원래 저렇게 생겼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전화를 레이어가 너무 많나? 하나하나 멘트가 다 주옥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인지했는데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창작자가 경험에 의존한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얼굴 보니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컨무새는 아닌데 솔직히 컨트롤이
그러니까 김도님이 못 계신 게 이분들 탓이라고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아니죠? 성상한 여러분의 맞죠? 차이입니다.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뒤에 마지막 컷에 태사님의 조언이 나오는 거죠? 역시 어떻게 알았지? 뭐 레파토리 이제 뻔하지. 보통 이런 만화 이제 그런 거지. 잠깐 이렇게 올려버리면 선화가 맨 위 올라가고 채색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 채색이 지금 선화 위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순서를 배경 색깔 순서도 올리고 빛발이 비파 초보 순으로 해서 더 골받게 했으면 선화, 좋겠다. 잠깐만. 이 칸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자 기다려봐. 이제 풍만한 노랑머리 뽐무새랑 전 이미 깼는데 하는 여전향이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아니죠? 이 그림이며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단체, 지명 등은 실존하는 법과 일체 관계없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업해야 하는 것도 맞고 커내야 하는 것도 맞음 키키. 인접 모든 레이어 샘플 인접 왜 이 선이 그림체를 보고 아 여기다 내 뭔가 그려놨었구나. 지는 겁니다. 아무튼 지는 거임. 그러면은 선화를 빼고 여기 너무 오랜만에 이걸 하다 보니까 매운 뒤에는 사천왕이 있는데 범무새, 컨무새, 본무새 그리고 대초무새가 있다. 잠깐만 이걸 올려야 되네. 조언이 나온다. 아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올리고 아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됐다. 아, 이렇게 하면 되지. 기다려봐. 아저씨 설마 메일단한테 저런 메일 받은 건 아니겠지? 아니요. 아닌데요. 고블린과 오거가 합동 공격을 하는 컷이구나. 어디서 연재하는 거야? 칩돼지 캐릭터도 그려주세요. 그거 저 할래요. 어딨지? 분명 엊그제 책창 검색하면 저 대사들 포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있다. 주의! 이 만화의 등장인물은 모두 작가가 창작한 가상인물로 현실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전적으로 우연히 일치입니다.
아저씨처럼 그림 잘 그리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짤을 셀프로 만들 수 있다. 짤을 셀프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전설 히드라 바꾸면 전설 드라군 쌉 가능 크. 그림을 잘 그리면 주위 친구들이 야잘 그려달라고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짤을 만들고 자기가 짤을 쓴다. 자가동력이네요. 지금 사컵 왠지 14 생각나지 않음? 14 14 누루 약해요. 가진 똥개매도 아무렇지 않던 김도가 귀엽고 이런 명작을 그리게 만든 매운디와 절망적인 컨 밑뽑기 실력 감사합니다. 야! 우리 집 모기가 죽기 전에 공이 시법은 보고 가고 싶다잖아. 뭐 하는 거야?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서포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그림체만 보면 이토준지 뺨따구를 2500만 번 후려치고 갈 급인데. 그러니까 업 조금 더 신경 쓰고, 컨 조금 더 잘하고, 물량 조금 더 챙기고, 태초 조금 더 뽑으라는 뜻이군요. 형? 왜? 누굴 보고 그리는 거야? 내가 아는 누군가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니지 형? 어? 아 그렇다! 오토만 제국 황제의 어진을 그리는 궁정화가의 모습이다. 제발 미신무새 등판 좀. 색깔론, 닉넴론, 풍수지리론, 사주론, 연폼론 등판해주세요. 날 미치게 하는 건. 와, 누굴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누굴 보고 그리는 건 알겠더라.
게 뭔지암. 김도가 얼굴만 완성시켜 놓으면 아 저거 그 녀석이네 하고 뇌가 알아서 인식함 키키키키에. 형 이거 고소 완장하는 거 맞지? 형 요새 자동이 머리가 많이 비어서 고민이라더라. 그냥 그렇다고. 아, 그렇군요. 근데 눈썹을 표현하기 힘들다. 그냥 가려버리자. 이거 혹시 끝나고 AI 미소녀 변환도 해주시나요? 아니요. AI 한계가 궁금합니다. 어서 도망쳐! 그렇지, 그건 안 할 듯. 도영의 옆 모니터 속 잣돌나는 모습을 드러내주세요. 나는 라담 장군님 같이 그려줘 형. 이거 혹시 저가 코스프레 시즌2 예고 심사위원 라이너 포스터인가요? 연차무새도 그려주세요. 10연차 가자. 물량무새랑 겹쳐요. 그게 물량무새랑 겹쳐. 그림 보니 김도님이 다음 합방에서 그 약간 으스스한 폰트 있었는데 큰일 날 것 같은 기분인데.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이 뭔가 약간 으스스한 폰트 있었어. 제가 아는 태초 무새가 하나 있는데요. 글쎄 뭘 뽑든 태초가 아니면 뭐, 왜 이래? 쓸모가 아, 이건 다른 없다고 폰트. 열심히 어필하던 거 있죠. 난 김도한테 100원 줘야지. 아니 그냥 기본 폰트로 하자. 어차피 그게 그건데 폰트는 깔끔한 게 좋아. 삐로링 문이 열립니다. 김도님 집에 계신가요? 좀 많이 늦었지만 집들이 왔습니다. 무새 후보 중에 미신 무새도 올라가나요? 나 교환 무새 들어갈 자리가 없다. 교환무새 들어갈 자리가 없다. 어떻게든 억지로 넣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하면. 아니 근데 저런 악질들 그리는데 왜 자꾸 옆집 스트리머분들 이름을 들먹이나요? 님들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들어갈 자리 없으면 아예 초가를 만드는 건 어떨까? 옆으로 좀 치면 되는구나. 아 또 너무 치웠다. 한 이 정도.
마지막에 그냥 무쇠한 다음에 호무새가 호호호 하는 짤 스크롤 좀 늘려서 놓으면 기승전결 완벽. 아, 너무 지저분해졌어 이 물량 무쇠가. 좋네 걸작. 좀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 깔끔하게 바꿔야지. 너무 지저분해졌어. 아, 너무 지저분해. 지저분해. 대충 펭귄 여러 마리가 펭귄 한 마리를 대상으로 2점에 가는 짤방. 깔끔하게 갑시다. 나 너무 지저분했어. 이렇게 코털만 삐져나면 적당할 것 같아. 이 형은 그림이나 방송 연출하는 거 보면 진짜 잘하는 거 많은 것 같음. 게임 빼고. 물량 무쇠. 이건 도대체 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어? 이게 사람인가 애초에? 아 잠깐만 일단 저 선은 뭐지? 아 몰라 귀찮아졌어. 내가 그려놓고도 뭘 그렸는지 모르겠다. 이거 다 그리고 나서 형도 만의 짤 하나만 그려줄 수 있어? 글쎄요. 뒤틀린 노진구 디귿디귿. 만의 짤 그리면 뒤에 만의 증명 태초히 들어가 서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 기나긴 태초 없던 고통이 시간은 이걸 위한 거였구나. 명진하게 집조해낸 김도희 짤방. 아, 이래서 태초 안 뽑으려던 거였는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날 미치게 하는 건.
교환 무쇠. 자, 이게 무슨 레이어지 이게? 없구나. 와크 이걸 교환 안 하네. 하남자네. 교환 안 해서 자콘 못 깼죠. 아까 교환하라고 했을 때 했으면 깼죠. 본인이라고 제일 멀쩡하게 그리시네요. 라고 쓰던 걸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환 무쇠 누구인진 모르겠는데 머리 숱이 안타깝네요. 채색 잘못했다. 이 레이어가 아니잖아. 물량 무쇠 광대로 사람 치겠는데. 한 칸이 더 있다는 것은 오컬트적인 주술 무쇠인가? 마지막에는 기괴한 컵이 그려놓고 내가 하면 발로 해도 깨겠다 하는 짤 나오는 거 맞죠? 마지막에 더 태산이 쟤네들 다 때려잡는 거죠.
태초 무쇠? 요즘 일화를 그리고 태초 무쇠가 사실 물량 무쇠. 약간 비슷해.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업무새 물량무새 이제 결국 답은 하나야. 그냥 운빨 줘야 돼. 결국은 그 물량도 이제 잘 나와야지 물량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물량도 예를 들어서 내가 히드라 단일로 밀고 있어. 운이 좋아야 이제 히드라가 나오는 거잖아. 이제 여유가 있어야 거기서 이제 업을 치는 거고, 아니면은 업을 치고 이제 물량을 뽑는데 그때 이제 물량이 잘 안 나오면은 이제 운이 안 좋은 거고. 결국은 운빨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태초 같은 것도 있어줘야지 이제 안정적으로 물량이랑 업이 나온단 말이야. 약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이나 뭐 물량 사람들이 이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보통은 그렇다는 거야.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태초무새 말고 태산무새는 어때요? 태산은 3투만에 깼는데 너는 3일이 걸렸어. 마지막 컷에 등장하실 예정입니다. 진짜 숭하다 씨. 아 무슨 요괴들이야. 아 잠깐만, 나 다른 그림 그린 거 저장했었나? 아까 저장을 안 한 거 같은데. 아까 저장을 안 한 거 같아. 아 하긴 했네. 했네. 핑크빈이랑 그거. 아 저장 안 한 줄 알고 놀랬네. 근데 뭐 상관없지. 어차피 방송에 저장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림 말하는 거냐면 이거랑 이거 그 혹시 특정 인물이 연상되신다면 그것은 고마워, 김도형. 유사한 사람일 뿐이에요. 기분 안 좋았는데 형 그림 보니까 웃음 치료되네. 어크. 화장실 좀 나. 교환 무쇠 미역이 생각보다 좀 긴데 19년도쯤 되나요? 모르겠어요. 아, 잠시 좀 다녀올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인물이 연상되었다면 그건 그림으로 푸는 김도. 오해입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다. 매운디, 매운디, 네,
운디. 세범님 최근 캐릭터가 그거 스파이 패밀리 그 걔 표정 그거 아닌가 그거? 이거? 휴, 난 또 실존 인물인 줄 알았네. 이거 아닌가? 기철이랑 형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가차 없을 예정이지? 맞지? 난 믿어 형 가차 없을 거란 걸.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기영이 언제 나누님 마을 가서 닌자? 아, 기영이 아니라고. 왜 나루토 갔냐? 하지만 저거 그림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패드립 잘 치게 생겼어요? 어? 아, 나 이 그림 되게 마음에 들어. 뭔가 영혼이 빠져나간 이 표정 맘에 들어. 이거 이 표정 이 얼굴도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자쓰레기죠? 약간 그런 느낌. 내가 이제 그리려면은. 어? 태초를 뽑았는데 못 깬 사람을 그리시는 건가요? 그거 완전 한시에 계시는 분 아닌가요? 어? 아, 진짜 미국 같다고. 실존 인물과 아무런 연관도 없지만 왠지 고소각을 회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그림체 다른 거 보소. 그 세상의 상징.
특징은 태초 드라군인데 태산의 몸도 드라군으로 그려주실 수 있나요? 본 만화는 픽션이며 등장하는 인물, 사건, 종교는 실제와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가족 손잡고 유치한 손으로 귀하신 분의 존안을 그리시다니 태초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태산 태초 드라군 팀 때문에 진다! 팀 때문에! 서포 때문에 진다!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아, 내 녀석들 모르겠는가? 이 그림체는 경외라는 것이다. 먼저 더미 그림을 깔아두는 게 기본입니다. 위험할 때 소화해야 하니까요. 페이커님은 이 태초를 뽑고 클리어를 못했다. 태산 페이커. 본 게임 들어갑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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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 만화 보기 좋은 날에 나오는 우사미를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형 오랜만에 정상적이고 귀여운 거 그리느라 고생하시네. 이끼끼. 라고 아니지, 보내 아니지. 보내자마자 비정상이 나타났네. 이런 느낌이지. 뒷배경이 속마음 비추는 거 마냥 기철 봄추 넣어주세요. 지금 보시는 캐릭터는 가 아니라 봄예라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아마도
더 넓은 어깨가 필요합니다. 와, 만화 정말 잘 그리시네요. 레진에서 하스스톤 코믹스 연재 해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복근을 어떻게 하지 잘 그리지? 아니야, 복근을 굳이 이론에 맞게 그릴 필요는 없어. 마동석도 두 방이면 때려눕힐 것 같은 저 태산의 풍채를 보아라. 이건 고소 들어가면 판사도 유죄인지 무죄인지 갸우뚱하겠는데? 역시 형이야 선을 잘 타는걸. 최고야! 얼굴 귀엽네 하고 잠깐 물 뜨고 온 사이에 고소각이 나왔어. 얼굴을 기가 차도로 그려주세요. 이 정도면 타락한 젤라가도 도영을 보고 에그먼이나 하고 도망가겠네. 저게 그 사이버 펑크인가 뭔가 하는 거 아니냐? 형? 태산이 어깨가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던 차였어요. 역시 트위치에 태산인 이유가 있다. 세계 여자 방송인 탑육던데 디귿디귿.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분한테 집혀 한 대 맞으면 반으로 접히는 게 아니라 상하체가 나뉘어지겠는데. 한 요 정도. 귀여운 어깨에 귀엽지 않은 얼굴이네요. 고소각 날카로운 걸. 형 대사가 진실이 담겨는 있지만 약간 건조한 것 같아 창작자의 MSG를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저거 산이 아니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스타 디스트로이어죠? 아님 아둔의 창인가? 나는 회사 좀 찢어 먹어도 태산 잡았다는 소문에 1년이면 거뜬히 재기할 것이고. 아, 이게 각이 중요한데 이 어깨. 그 예전에 어깨 잘 그리던 분은 배경 대신에 어깨로 퉁치더라고요. 어깨가 무슨 뮤탈 한 부대가 앉아서 쉬었다 가도 되겠다. 그 날 미치게 하는군. 머리가 잠깐 분리되었을 때 네오지오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코어는 봄난주였던 거야. 어깨 크기랑 각 보면 옆에 산보다 크고 날카로운 그.
어깨 위에 드라군 24 마리만 그려주세요. 태초 마차가 덜컹거려서 마차꾼을 죽여버렸어. 나 저거 기에르 모델토로 호기심에 방 모델 편에서 봤어. 주인공이 저 그림 보고 광기에 물들었잖아. 스킬 비교가 가능하게 톨삼 톨러코스터 얹어주세요. 날이 질러 자꾸 이 게임 완전 쉬워요. 그러니까 저 태산 배가 자원관문이고 저기가 열리면 태초 드라군 두 마리가 와서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어깨 위에 태산이 얹혀져 있는 것도 좋겠다. 그죠. 태산. 자꾸. 우와! 저 어깨를 봐. 한마 일지로도 저런 어깨를 가지진 못했다니까. 어? 뭐지? 선화가 아. 태산 오른쪽 위에 탈모냥이들 도망간다. 꼬막다냥. 아차쿰 아찔하니 느낌. 내 손을 꼭 잡아줘. 흔들리지 않게 조금만 뜨겁게.
다 그렸다. 응? 아 잠깐만, 저 대사가 하나 사라졌어. 그 대사 뭐였지? 누가 교환, 아 그거 물량 뽑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함? 그거 아니었나? 응? 잠깐만, 저 이 미묘한 저 명함은 뭐지? 근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뭔가 칠하다가 잘못 칠했나 보다. 아까 핑크빈 그리신 이유가 설마 태산의 넓은 가슴팍에 매운 딜을 상징하는 마크로 나오시려는 건가요? 뽑지 말라고.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폰트 다 또 구매한 폰트입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잘 쓰고 있고요. 아, 전 뭔가 으스스한 폰트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바탕체로 하자. 일하겠다. 다 그렸다. 다 그렸다. 아니 업글을 안 치니까 딜이 밀리지. 업하라고. 업. 저희 집 군부모가 아픈데요. 업무새. 응? 컨 그렇게 한 거 아닌데. 태초 컨에서 마린피 골고루 빼야 되는데 일부러 컨 안 하네? 진짜 너무한다. 전설 컨은 가운데 컨에서만 해도 되는데. 벤더갈 각오하고 훈수둡니다. 진짜 이 게임이 운빨 게임인 줄만 아시는 것 같은데. 실력 때문에 못 계신 거. 인물들이 아님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평생 못 계실 듯. 없음을 밝힙니다. 누가 물량 뽑지 말라고 칼 들고 협박함? 네? 교환 안 하면 여보세요? 어차피 못 게임. 교환 고고. 태초 두 개 뽑으면 되잖아. 물량을 유닛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 유닛 이해하기 쉽게. 야, 여기서만 유닛이라고. 근데 대사에서 특정 인물들의 목소리가 자동 재생되는 건지 착각인 이게... 거겠죠. 그렇죠? 사실 뭐 비슷하긴 한데. 보내주신 파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왜요? 아, 원래는 이 그림으로 하려 했는데. 다 그렸다 아무튼. 아 마침표. 오케이.
아 여기다 또 써놔? 기다려봐. 개모타나방 그런거? 개모타나바 귀여운 폰트로 세상이에 콩할 만한 은돌이 올려주세요. 은돌이? 아 미안 죄송합니다. 은돌이까진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은돌이? 아 그래. 기다려봐. 은돌이. 은돌이 은도링이 아니라 금도링입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구인물이 아닙니다. 오케이. 완벽해. 잠깐만 폰트가 자꾸 나가냐 이게. 잠깐만 이게 내 뭔가 썼는데 또 옮겨버렸나 내가 이거를? 여기 회사가 아 흰색 됐다. 아 오케이. 아 내가 잘못 눌렀고 이게 가끔 이런 실수를. 자 아무튼 은돌이까지 완료. 자 이렇게 다 그렸네요. 카페 즉시 업로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원본 저장하고 근데 원본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이미지를 좀 줄여가지고 한 800 정도? 800 정도가 낫겠다. 800 아 잠깐 800이면은 800이면 좋겠다. 이거를 저장해서 매학귀 만화 매학귀 만화 이런 제목이 좋겠어. 즉시 업로드 즉시 업로드 카페 즉시 업로드. 김도일기 매학기 만화 핑크빈 AI 돌려보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나 바빠. 자 카페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 재밌었습니다. 아, 아무튼 내일 병원 가야 돼서 아 약간 차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